예, 안녕하세요. 27개월 된 대구장이 새쌍둥이 대한민국 만세 아빠 송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된다 천사 같아. 일어나면 재앙이 시작이다 이제. 만세는 어디 있나? 여기. 아빠는 어디 있을까?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있잖아, 여기. 응? 뭐가 뭐야? 뭐야? 이 뭐야? 뭐야? 이 뭐야? 공룡. 공룡? 공룡하고 잠깐만 놀고 있어. 배고파요? 응. 배고파요? 야. 됐다. 뭐야? 이게 뭐야? 야야야야. 대안이 잡으러 가자. 대안이 잡으러 가자. 민구가 닦겠다 이제. 닦겠다. 잘 잤어요? 저 기저귀 보자.
가보자. 헐. 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자, 얘가 대한이고요. 만대. 만대. 민국입니다. 민국아,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야, 야, 야. 아, 안녕하세요. 오, 배꼽 인사. 그렇지. 오, 착해요. 자, 이거. 빠빠이, 빠빠이. 빠빠이. 뭐야? 엄마. 안 되죠? 2008년 아내 정승현 씨와 결혼 후 송일국 부부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새쌍둥이 대한 민국 만세. 새 천사는 2012년 3월 16일 세 배의 행복을 안고 엄마 아빠에게 와줬습니다. 아유, 착해라. 이야, 민국이가 처음으로 섰네. 대한이는 그냥 장남 같아. 신기하게 꽉 알고 태어났는지 약간 좀 FM? 안돼 아야 안돼 안돼 아야 안돼 안돼 둘째는 셈이 많아. 딱 둘째 같아. 배꼽 인사. 자, 배꼽 인사. 셋째는 자유로운 놈. 만세. 어? 만세야, 일로 와. 만세야. 아니, 미션이요. 문자로 왔는데요. 아, 일단 48시간 동안 혼자서 버텨볼 것. 아내 생각엔 아마 혼자서 48시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자, 맘마 먹자. 대한아 앉아. 오, 대한이 착하다. 만세야. 만세야. 맘마 먹자. 엄마 싫어. 못 보던 게 있네. 자, 여기 앉자. 끼띠. 끼띠. 자, 자, 만세도 앉아봐. 자, 민국이도 앉아보고. 앉으세요. 대한아. 민국아. 만세. 지금부터 장장 48시간 동안 아빠랑 대한민국 만세만 있는 거야. 어?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나 지금 벌써 뛰는다. 어? 야, 큰일 났다. 자, 지금부터 30분 동안 식사 시간이야. 특히 만세. 어? 30분 넘기면 안 돼. 이 안에 다 먹어야 돼. 넘기면 그때부터 아파 밥이야.
대한이 천천히. 아빠도 엄마 먹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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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이 천천히. 어우 대한이 잘 먹는다. 이야 대한이 1등이겠다. 아 민국 아 아, 어우 잘 먹는다. 이거 뭐야? 응? 누르면 안 돼요. 뭐야? 이건 전자레인지. 아, 오 착하다. 아, 아, 아. 나는 이렇게도 내게 이 끔 이렇게도 내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 아빠, 아, 아빠, 맘마.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착하다. 아, 착하다. 아. 먼저 놀고 있어. 먼저 다 먹었으니까. 대안아, 너 조용하면 사고 치는 건데. 대안아, 뭐 하세요? 해맑게 웃고 가. 패스 없으면 큰일 나요. 안마가 났더니 대안이었나? 그 왜 그 부엌 보면 서랍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걸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한번 이렇게 하다가 엎질렀는데 펄펄 끓는 거를 그게 막혀 있어가지고 다행히 안 다쳤어요. 왜냐면 늘 그렇다고 24시간 딱 애들 바라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대한 곰. 오, 민국이 거의 다 먹었네. 일로 와, 아빠에 깔아줄게. 입을 깔아줄게. 먹고 아빠 보냐나. 아, 아. 만세야, 30분 됐다. 어? 민국이 형은 다행히 다 먹었는데 이제 거의 다. 동요 듣자.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대한곰, 민국곰, 만세곰. 대한곰은 민국곰은 만세곰은 으쓱으쓱 잘한다.
이빨 닦자. 아, 누워봐. 대한 이빨 닦아야지. 이빨 닦아. 아, 착하다. 민구가 이빨 닦자, 일로 오세요. 민구가! 아야 아파. 누가 그랬어? 아유, 잘했다. 아유, 착하다. 아유, 착하다. 아빠.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아빠. 만세 잡으러 가자. 누구를 잡으러 갈까? 다 숨었네. 아빠! 아빠! 뻥! 늘 아내한테 혼나거든요. 좀 그러면서 또 부자지간에 또 이렇게 끈끈한 정이 생기고 그런 건데 아내는 그런 거 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대한이 뽕! 만세다 뽕! 이야! 뽕! 뽕! 어우, 아빠 오셨다. 대안아, 왜 동생을 둘러? 어? 빨리 동생 안아줘. 안아줘. 대안아, 빨리 안아야지. 안아주세요. 대안아, 안아야지. 빨리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누가 동생 그렇게 밟으래? 어? 잘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요. 잘못했어요.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요. 이제 가서 동생 안아주고 뽀뽀하는 거야. 알았지? 네. 알았지? 네. 일로 와. 우와. 자, 일로 와. 일로 와, 민국이 안아줘. 민국이 안아줘. 이거 뽀뽀. 안아줘. 이거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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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뽀뽀, 뽀뽀, 어. 서로 싸우지 마요. 서로 싸우지 마요. 자, 이제 자자. 안 되겠다. 잠을 시도해보자. 아빠, 엄마. 네, 자자. 엄마. 자자. 자자. 낮잠 자자, 낮잠 코 자자. 엄마, 엄마.
이거 움직이면 안 돼요. 네, 해야지. 자, 헤베스 나가 내려 봐. 민국이. 민국이 이리 와. 자, 만세. 태연이. 우와, 크레용파. 야. 안돼! 왜 안돼? 왜 안돼? 뭐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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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빠빠빠빠빠빠빠빠. 크레용, 크레용. 답답해. 그래도 안돼. 안전을 위해서. 자, 자. 아, 아니, 어우 예뻐. 이쁜 애는 누구야? 이쁜 사람 누구야? 어우 예뻐. 예뻐. 빠빠빠빠빠빠빠빠. 아빠, 아빠 쓸 거야, 아빠 쓸 거야. 아빠 나가면 쓸 거야. 자, 나가자. 대한 나가자. 나가자. 만세야, 나오세요. 어야 가야지. 일로 와. 가자. 자, 나가자. 만세 나와. 만세 안녕. 시와 새쌍둥이 드디어 외출에 나서는데요. 아니, 이게 뭔가요? 자, 안녕 해야지. 안녕. 우와, go, go, go! 이야, 넘어간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거는 이동수단이지 운동수단인데. 집에 애 셋이 있는데 남편이 애 셋 냅두고 혼자 운동하러 간다고 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운동은 해야겠는데 방법은 없고. 그래서 찾아낸 거예요. 다시 간다. 간다. 우와, 배 지나간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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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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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저거 봐봐, 저기 봐봐. 궁금해 봐봐. 자, 일로 와. 민구가 오 마이 갓 야 아빠가 나 똥 싸고 때문에 정신이 없어 그냥 두고 왔는데 어? 대안이하고 난세가 잘 있는지 모르겠다 어? 멀리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태연이 어딨지? 만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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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봐봐. 봐봐. 아. 이거 봐봐. 아유 무서워. 아유 젖는 게 싫어. 어? 어서 일로 와봐. 아이들 모습 이렇게 있는 것만 봐도 입꼬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올라가요. 힘든 게 세 배, 기쁨은 세 제 배. 우리 옷 갈아입자. 대안이 어디 있어? 대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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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저 들어가라. 저 안에서 어떻게 도망 못 가겠지. 근데 수건 누가 수건? 나 입혔어? 잠깐만. 엄마 입고 나올게.
가만 쉬고 있어. 가만 쉬고 있어. 민구가! 빨리 입고 나와라. 야. 야, 우리 옷갈아 입으러 가자. 옷 젖었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자. 아빠랑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자. 일로 와, 일로 와. 거기 위험해. 어, 감사합니다. 자, 일로 와. 태연아, 만세 손잡아. 만세 손잡아야지. 만세 손잡아야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점심 먹으러 가자. 점심 먹으러 가자. 아, 뷔페 레스토랑이네. 너희 아직 뷔페가 뭔지 모르지?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일국 이름도 예약했을 텐데. 네, 자리 안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일로 가자, 가자, 가자. 자, 태연아. 태연아, 민국이 손 잡으세요. 민국이 손 잡아. 아, 착하다. 자, 조금만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리자. 어, 여기서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맘마 먹자, 맘마. 응? 맛있는 맘마 먹자. 어, 누구, 어, 뭐니, 이거. 네? 자, 자, 자. 아, 착하다. 아니야, 앉아야지. 일었으면 안 돼요, 앉아야지. 일었으면 안 돼요, 앉아야지. 자, 이야, 어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물 갖다 줄게. 만세야, 만세야, 만세야. 네, 다 압수. 아빠, 물 할까? 물 줄게, 물 줄게. 일단 이걸로 시작으로. 자, 뭐야? 자. 줄게. 잠깐만. 아. 자, 아. 아. 맛있어요. 야, 이거 야, 좋아. 좋아. 이거 좋아. 네.
자, 아. 아. 아,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는구나. 우리 뭐야? 초밥. 초밥. 아빠. 아빠. 이거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야, 아빠가 편하려고 왔는데 어? 더 죽을 것 같다, 지금. 아, 아빠가 왜 뷔페 왔을까? 어? 어? 민국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어? 어? 대안이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이고야, 이태가 난리도 아니구나.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 거야. 네, 감사합니다. 결제해드릴게요. 예. 자녀분들 나이 확인 27개월인데요. 아, 저희 48개월 미만은 결제 따로 안 들어가시고요. 결제 따로 안 들어가시고요. 아, 성인만 결제 들어가실게요. 아, 죄송합니다. 네, 4만 5천 원.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일로 와. 여기 타야지. 그렇지, 타야지. 아, 착하다. 자, 우리 가자. 배 간다, 배. 우와. 가자. 자, 일로 와. 자, 뒤에 만세 앉아야지. 대안이 앉아야지. 자, 민국이 앉아야지. 이건 조정은 그냥. 예. 아이들하고 철인 3종 경기 뛰고 싶어요, 같이. 근데 물론 지금 아이들이 수영을 하거나 사이클 타거나 달릴 순 없으니까 물을 무서워하면 배 타는 것
또 싫어할 수가 있잖아요. 좀 친숙해지라고. 배다. 너희들 진짜 좋아하는구나. 우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물 봐봐, 물. 우와, 미고 이거 봐. 물 봐봐, 물. 토끼섬 어디 있어요? 토끼섬. 토끼 좀 찾아봐. 토끼섬. 토끼섬 어디 있어요? 어? 토끼섬이 어디 있지? 만세야, 토끼섬 찾아봐. 어? 어디? 저기 아니야. 토끼야! 뭐야? 어? 저기 토끼다. 토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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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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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우와 토끼다. 저거 봐봐. 저거 봐봐. 민구가 토끼 어디 있어 토끼? 토끼. 그렇지. 대안아 토끼 어디 있어 토끼? 토끼. 그렇지. 저기 있네. 토끼. 이야 토끼 되게 많다. 우와. 아빠랑 같이 해보자. 아빠랑 같이 해보자. 만세 같이 해볼까? 자, 같이 해볼까?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아빠랑 같이 해보자. 아빠랑 같이 해보자. 만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돼. 아빠 저 힘 있게 해야 돼. 만세가 이거 힘 있게 하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더 있어야 될 거야 아마. 자, 나중에 아빠랑 같이 카약 타고. 아빠는 꿈이 너무 많대 엄마가. 어? 자전거 타고 국토순례도 해야지. 스키도 같이 타야지. 승마하는 것도 꿈이고. 그 폴로 경기가 네 명이서 해요. 아이들하고 한 팀을 이뤄서 폴로 경기 나가보는 것도 꿈이고. 아, 근데 애들이 폴로를 할 때쯤에 내가 한갑을 넘어서. 그게 좀. 자, 골대! 자, 공. 아니야,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발로 앞으로 가봐. 자, 앞으로 가봐. 자, 아빠가 공 차고 가서. 어머. 축구는 발로 하는 거란다. 자, 봐봐. 여기다가 공을 이렇게 슛! 에이. 슛! 뭐라이? 슛! 골이! 아니, 아니다. 자. 아니. 아, 뒤로 넣으면 안 되지. 자, 앞으로 발로, 발로. 발로, 손이 아니라. 아니. 에이, 만세야. 만세야. 골대 갖고 다니면 어떡해. 자, 여기다 놓고. 어디? 여기, 이렇게. 어. 다들 올챙이 배가 좋아. 야, 잡으러 가자. 잡으러 가자. 대안이 잡았다. 잡았다. 이제 민국이 잡으러 가자. 민국이 잡으러 가자. 민국이 잡으러 가자. 아, 잡았다. 애국가? 이야! 아! 이리 와봐, 얘. 민구 이리 와봐.
왜 때려? 왜 때려? 5분만 쉬자 좀. 일로 와 마세요. 물 줄게. 저거가 우와 민국이 너무 잘한다. 자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아무도 못 가져. 일로 와. 민국이 형 만세. 일로 와. 일로 와. 안아주세요. 자 안아주세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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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착하다. 어 착하다. 물 줄게, 물 줄게. 저 아빠 물 줄게, 물 줄게. 잠깐만, 민구야 잠깐만. 왜? 왜? 물 줄게,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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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버렸잖아. 안 버릴 거예요? 안 버릴 거예요? 네 해야지 민구. 아니야 버릴 거야 그럼 안 돼. 재밌었어요 오늘은. 오늘 자전거 타고 나가서 그 바닥에서 분수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의외로
대한이가 너무 재밌게 놀고 민국이하고 만세는 못 가더라고요. 어, 대한이가 원래 겁이 많은데? 그러니까 나 놀랬다니까. 어, 신기하네. 네, 진짜 신기해서. 그리고 아니 근데 그 저 분수대에서 그러면은 그 방수기저귀 하고 갔어요? 네? 그 수영장 애들 들어갈 때 쓰는 방수기저귀 내가 집에 살았잖아요. 아니요. 그럼 그 물에 젖었는데 기저귀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건 그런데 원래 그런 물놀이 할 생각으로 나갔으면 기저귀 방수기저귀 채워갖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예. 아 이거 부페 내려갔어요? 어, 그 48개월까지 무료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값만 내고 넷이서 먹고 왔죠. 야, 네. 걔네들 먹은 거 치면 당신 먹는 거보다 많이 먹을 텐데. 어, 많이 먹었어 애들. 너 내일부터 알아눕는 거 아니지 모르겠네 당신. 아니 아니. 내일도 못 보겠네. 바로 출근하실 테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내일 아침도 9시까지. 예, 푹 주무세요. 네, 사랑해요. 네, 사랑해요. 네. 장한 엄마예요, 정말. 처음에 새쌍둥이 가졌을 때 그 산부인과에서 굉장히 강하게 권유하더라고요. 하나를 지우는 게 산모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고. 남은 아이를 위해서도. 왜냐하면 엄마 심장에도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자기가 버티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루는 딱 갔는데 아직 조금 남았을 때, 한 달 정도 남았나? 이제 그 문 앞에서 차까지 10m도 안 돼요. 근데 서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와요, 봐? 그랬더니 그냥 펑펑 울고 있어요, 아내가. 왜 그래? 그랬더니 못 걷겠대. 너무 아파서. 아유, 왜 이러지? 아, 잠깐만. 왜 이러지? 어우, 차에 타서 엄청 울던 것 같아, 같이. 아내도 울고 나도. 너무 힘들어가지 말게. 쉬고 계세요? 떨리네. 예상치면 뒷다른들이 자꾸 발성을 하니까 편안했다가 또 떨리고. 일단 뭐 시사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애들이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 돼. 대한민국 만세. 이게 첫째. 예, 첫째. 제 의젓함. 예, 의젓해요. 울지마, 울지마. 아이고, 울지 말까 아들. 아이 착해라. 오이구. 아이고 만세야. 어라마. 아내는 고맙게도 셋 다 1.8kg 넘기고 그리고 35주를 넘겨서 셋 다 인큐베이터 안 들어갔어요. 진짜 장한 엄마예요, 정말. 기쁨이 하나, 둘, 셋. 행복도 하나, 둘, 셋. 세 배 힘들었던 만큼 아홉 배 행복한 지금. 새 쌍둥이라서 정말 다행이지요? 아빠, 냠냠. 어? 냠냠. 하나도 힘든데 셋을 배에 품고 35주간 무사히 버텨준 엄마와 아이들. 아픈 곳이 없이 태어나줘서 대한민국 만세!